이번 주 From the Vault의 이현파 크리에이터가 골라온 트랙은 지난주 콜라의 노래보다 1년 전에 나왔네요. 어떤 노래죠? 이상은의 공무도 화가입니다. 듣고 오죠. 왜 이상은의 공모도 와가죠? DMZ 피스트레인 철원에 제가 다녀왔죠. 아, 네. 그렇죠. 토요일에 출연을 하셨어요. 뭐야, 아직 그거 안 뛰었잖아요. 어떤 거요?
티켓. 손목에. 손목, 이거, 예, 안 뗐고요. 이것도 슬로건 굿즈예요. 이거 15,000원 주고 샀는데 매우 예쁩니다. 예. 맞다. 어, 네. 홍보는 아니고요. 어쨌든. 아니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토요일에 네. 이제 이상은 씨가 저녁 9시쯤 되는 시간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20대, 30대 관객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눈물에 헤픈 편인데 예. 언젠가는과 삶은 여행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고 있어가지고 옆에서 친구분이 현파 씨 울지 마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오늘 선곡한 공무도 화가를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공력이 묻어나는 라이브를 들려주셨고요. 오늘 얼터너티브 얘기가 나왔는데 아 그렇죠. 이거야말로 얼터너티브 아닌가. 그러니까 예, 제 3살 때 나온 노래인데요. 아, 그렇군요. 95년 노래고요. 네, 언젠가는이 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참 재미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예, 또 마침 공연도 받겠다, 선곡을 하게 됐죠. 네. 공무도화가 이 트랙이요? 아니면은 이상은이라는 아티스트가? 이상은이라는 아티스트를 잘 축약해서 보여주는 게 이 앨범 아닌가? 나는. 아, 그렇죠. 네. 네. 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얼터너티브 록으로 분류되는 이런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다가 좀 자연스럽게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아 그렇죠. 제가 아까 뒤죽박죽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것도 역시 좋은 뒤죽박죽의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시장 한복판에 훅 하고 들어온 그 뒤죽박죽을 보통 얼터너티브라고 불렀고 그렇습니다. 시장은 잘 못 들어오고 노래는 멋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90년대, 80년대 사람들은 이걸 월드뮤직이라고 불렀죠. 아. 요즘은 잘 안 들리는 표현이에요. 그러고 보니. 맞아요. 에스닉 혹은 월드 뮤직 이런 걸 실험하는.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평론가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상은의 이 실험을 무엇이라고 규정 지을 것인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월드 뮤직의 첫 발 정도로 보면은 저한테는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뮤직은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패턴을 월드뮤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걸 현재 완성해가는 한국에는 두 번째 달 같은 아티스트가 있는 것이고 이쯤 되면 완성형이죠. 이 사람들은 늘 밥 먹듯이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두 번째 달에 그 춘향가 앨범을 개인적으로 환상적입니다. 라이브. 예. 네, 저도 그 김준수 명창하고 같이 공연하는 거를 보면서 네. 입을 떡 벌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의 도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 방송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안구은도 보통 월드뮤직 아티스트로도 분류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이 받아들여준 월드뮤직 아티스트로 90년대에 대표적이었던 독일 마이클 크레트의 이니그마 그니까 2010년대에 낸 앨범이 이제 보컬이 안구은이었거든요. 그런 류의 지역색을 여러 개를 섞어서 만들어낸 웅장함으로써의 월드뮤직이 있는가 하면 아예 만국공통의 어떤 감성을 만국공통의 악기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실험도 월드뮤직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월드뮤직으로서의 이상은의 음악을 한번 저는 얘기를 해봤고요. 예. 저희 세대에게는 사실 저는 뭐 월드뮤직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 월드뮤직으로서의 이상은을 기억하는 사람보다는 역시 킬러 싱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긴 할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사실 저랑 같이 공연을 보던 친구들도 계속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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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달라고. 그거 하면 퇴장 좋지 않나요? 이거는 약간 라디오에도 공연 가서 크립 불러주세요 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 건데 담다디를 종종 부르시기도 합니다. 예. 네, 대중적인 것 같아요. 대중적인 히트곡을 안 부르시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가족 편안한 분위기로 여러분 이런 옛날 노래도 좋아하는군요 하면서 막 되게 즐겼는데 담다디를 부르던 시절의 이상은 영락없는 아이돌 가수였죠. 아이돌 중에 아이돌. 예. 예. 가장 힙하고 멋있는 걸크러쉬 언니. 예. 네. 이상은이 이 놀라운 노선 전향을 하지 않았다면 서태지와 듀스도 조금은 다른 미래를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 멀티버스. 네. 1, 2년 뒤에 후손들, 후배들이니까 말이죠. 그죠. 네. 담다디가 88년, 89년. 맞습니다. 이건데, 공무도화가가 95년이니까요. 예. 네. 그 6년이, 물론 그 사이에 나온 앨범들도 많은 변화를 보여줬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언젠가는. 네. 네. 언젠가는 이전의 앨범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르적 접근들을 하고 있었고요. 네. 저는 이런 재밌는 아티스트의
좀 예전 노래들을 함께 그냥 들어보는 것만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얼터너티브적인 실험을 했는데 그게 오랫동안 남은 아티스트 얼마나 있을까?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개중의 평론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상은의 공무도화가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Amplified Podcast였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는 라이브러리에 추가, 재생 목록에 추가, 다운로드,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이 정치의 이름으로 아티스트를 재단하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XSFM입니다. M, P, F, D.